연이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이 유명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씩 그 길을 좀 잡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복음서의 제일 앞에 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설교 말씀들 4장에는 짧게 나와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만 하시고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본격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교회가 여기 이 산상수훈을 제일 앞에 갖다 놨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지어진 거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거 요한복음이 조금 뒤고 그리고 누가랑 마태는 어떤 게 더 먼저 지었는지 뭐 그렇죠? 아리송하다 그러면 그렇고 좀 만만치 않다고 어쨌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일 거라는 것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신약성경의 제일 앞에 마태복음을 가져다 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일들 역사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죠. 복음을 전하시면서 도대체 복음이 뭔지 복음이 왜 그렇게 복된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이 교회에 계속해서 빛이 되고 가르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식입니다. 지금 부르시는 거죠.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 하시는데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과 그리고 온갖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슬프고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복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짓밟혔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이번 생은 망했다고 다음 생이나 어찌할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니 너희가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한 말 더 나가셔요. 그냥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기만 해도 감격할 텐데 이 사람들이 항상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이 사람들은 거기가 갸우뚱해져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정말 살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생각한 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마 세상을 살만나게 할 거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 대단한 벤처를 만드는 사람들, 4차 혁명의 앞에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한류문화를 이끄는 사람들, 아니면 아이돌들, 아니면 연예인들, 잘생긴 모델들,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많은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무슨 딴 데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CEO들, 그죠? 무슨 기업을 일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겠거니,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나겠거니, 라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세상의 주인이 말씀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 말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래. 너희들 때문에 세상은 살만날 거고 너희들 때문에 세상은 썩지 않을 거고 너희들 때문에 세상은 보존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 가슴 뿌듯해요. 그리고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를 세상의 빛이 하고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고 사람들마다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대박 아래 두는 거 아니라 등장 위에 높이 둔다. 너희 빛이 비출 거다. 산의 동네 숨겨지지 않을 거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셔. 가슴 뜨거운 이야기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니.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빛인 줄 알았어요. 빛이 비추면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에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그리고 길 잃어버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춤추고 그리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일 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들도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게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선생님들인 줄 알았어요. 대단한 정치가들인 줄 알았어요. 혁명을 이뤄낸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부의 한 무리들, 그 군대가 아니면 그 정당이 빛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말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돼요. 세상은 너희들 때문에 길을 잃지 않을 거고, 세상은 너희들 때문에 평안을 누릴 거고, 세상은 너희들 때문에 안심하게 될 거라고, 세상에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슴 뜨거운 이야기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어떻게 우리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아, 그런 가슴 뛰는 일이야. 근데 정말 그게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조금씩 조금씩 그 답에 가까이 가신 겁니다.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셔요. 그 사람들의 언뜻 떴던 건 뭐예요? 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 그 길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길이 다른 것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가 이 땅의 빛이다. 너희가 이 땅의 구원이다. 너희를 통해서 온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고 주의 복을 누르게 될 거다.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대로 살아가면 되는 걸까? 하지만 그것들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 율법 선지자 완성하러 왔다. 여기 구약 성경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셔요.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완성된 그 길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 길을 누리면 될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를 따라오래. 선지자인 이 말씀, 율법인 이 말씀을 완성한 나를 따라와라.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더 나은 의로 나오랍니다. 이제 사람들은 준비됐어요. 아,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실 것 같아요. 드디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땅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이 땅의 복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평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딱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가? 여기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오늘 궁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에 가슴은 뛰지만 도대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묻는 사람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대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 들었대요. 그치? 살인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생명,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인생들을,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의 생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 생을 존중하고 남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것을 뭘로 그냥 바꿔나요?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살인만 안 하면 되지. 사람 죽인다? 내가 사람은 안 죽였지.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지켰으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율법과 선지자를 이루는 건 뭡니까? 모든 생명들을, 삶들을,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의 삶을 어떻게 소중히, 무겁게, 그리고 그렇게 존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네 형제, 네 이웃들의 삶,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대요. 요구하는 거면 이웃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향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화내고 있잖아요.
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존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화내는 거 아니에요. 분노하지 말래요. 분노는 어떨 때 나옵니까?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뜻에 꺾어요. 그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확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나도 제 뜻을 확 꺾어버리고 싶고, 나도 제 앞에 가서 방해하고 싶고, 때로는 제한테 해를 입히고 싶겠다는 마음이 확 불러들어요. 그런 분노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분노의 감정, 이것만 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앞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아이들에게 화낸 적 있을까요? 꼬마애들, 4살, 5살. 걔네들 주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냥 분노가 확 올라왔을 뿐이에요. 분노가 확 올라왔는데, 아이들은 벌써 움찔하는 거예요. 얻어맞은 것처럼 눈이 깔려지고요, 울음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감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죠. 시선이 싸늘해지고 말투가 이상해집니다. 말의 진폭이 달라지죠. 주파수가 달라져요. 분노가. 그냥 그 말로만, 아직 행동까지, 아니면 주어받는 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분노 안에 그냥 아프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마음의 분노가 확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눈빛과 목소리가 달라져. 왜? 그 목소리와 그 눈빛으로 그 사람 아프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화난 것들 너 알아봐라. 내가 화난 거 너 알아라. 그러면 너도 아픈 거기 때문에 그 분노를 전달하는 시도들입니다.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만으로도 아프고요. 그리고 분노가 솟아오르는 순간 어쩌면 의도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몸짓들과 말짓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아파합니다. 고통을 주려는 시도가 분노에 있어요. 더 나쁜 건 뭡니까? 그냥 그 감정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 말고 아주 의지적으로 분노하겠다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노하겠다고 선택해요. 그리고 분노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분노가 식어지는 걸 막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분노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는 점점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죠. 제일 이 모습이 잘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요. 운전할 때요. 운전할 때 옆에서 뭐가 확 끼어들어요. 아저씨인가요? 거기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깜빡이 좀 키고 들어오지. 확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면 뒤에 목소리 달라지고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차가 끼어든 지는 이제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냥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분노하겠다고 의지해요. 분노를 계속해서 식어가지 않게 합니다. 분노를 식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옳고 제가 틀렸다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데 제가 잘못한 거야.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내 못남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제가 나빠요. 왜? 나를 오해한 거예요. 제가 나를 무시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였는데 저 녀석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뭔가 생각들 말고 분노를 식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끌어오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나도 앞으로 끼어들어야 되죠. 나도 그 옆에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저 뭐지 선텐함에 있는 아저씨가 우락부락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차는 직전하고 난 좌회전할 때 좌회전하면서 클락션을 빵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죠. 분노예요. 상대방을 아프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살인 안 하는 거 잘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살인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 살인하는 것처럼 분노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도 아프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겠다는 생각을 그러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하면 해결되는 일 없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분노하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저도 꽤나 공감합니다. 세상에 악이 있어요. 사회에 악이 있는데 그것들을 없애려면 분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그때 필요한 거지 분노가 해결이나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분노한 사건이 있어요. 그죠? 성전을 치우시고 뒤엎으시죠. 성전이 하지만 결국은 그 뒤엎으셔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분노하심으로 그 잘못됐던 것들과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을 분명히 보이셔요. 하지만 결국 거기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건 분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그것들을 끝내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리고 놀라운 인내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바꾸시고 거기에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지. 예수님 분노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분노로 해결하지는 않으십니다. 잘못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어떻게요? 너희들 그래서 분노하지도 말라. 당연히 풍요가 안 되죠. 하지만 분노하지도 말라. 왜? 분노가 사람 아프게 한다는 거야. 네 감정이야. 끌어올리는 거 그걸로도 아프게 하고 네 표정으로도 아프게 하고 분노를 시키지 않으려는 그 의지들 그러면서 만드는 악행들 그것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네 이웃, 네 형제는 소중해요. 존중받아야 돼요. 함부로 대항을 안 돼요.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에이, 정말? 예, 정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사는지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고.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예, 분노해도. 에베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가 너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 분노라는 감정이 확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죄 안 짓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원하십니다. 노하지 마세요. 분노 가운데 죄 짓지 마세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훅 올라오는 거 그것도 예 가라앉히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런 거 없어요. 가정에서 서로를 하면서 분냅니까? 서로를 아프게 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어떤 평화가 임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여기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거라고? 아니에요.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